자, 저녁에 일 끝나고 급하게 여기 저희 동네 근처에 라구나 힐스에 새로 생긴 아리아이라고 여기 이제 뭐 캠핑용품, 등산용품, 스포츠 뭐 이런 거 다 전문으로 파는 데인데 여기를 잠깐 왔어요. 다음 주에 내셔널파크를 가는데 미리 내셔널파크 애니얼 패스를 여기서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로 생긴 데 구경도 할 겸 잠시 와봤습니다. 화려하네. 보시면 뭐 온갖 별의별 게 다 팔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 빅5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물건들을 팔긴 하네요. 원래는 이게 저기 터스틴 쪽에 원래 아리아이가 있어서 집에서는 조금 멀었는데 최근에 이제 라구나 힐즈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저기 보면 침낭도 있고 뭐 캠핑용품은 다 팔아요. 웬만한 건 다 팔고 자전거도 팔고 카약 같은 것도 팔긴 하거든요. 아이스백도 팔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탠리. 여기선 저렴하고 값싸고 튼튼하고 해서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는 캠핑도 거의 안 하고 몰랐으니까. 근데 이게 은근히 한국에서 좀 비싸게 약간 프리미엄 같은 식으로 좀 쳐주더라고요. 스탠리가. 촬영용 냉장고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여기 등산화, 아 이거는 저기 암벽등반, 실내 암벽등반 하는 거 그런 거 팔고 신발도 팔고 여기는 등산용품들, 옷 이런 로프 같은 것들 등반할 때 쓰는 로프도 있고 가방이 다양하게 있네요. 여기 와 많다. 이쁜 것도 많네요. 이게 뭐 20% 할인을 한다고 해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인 것 같은데 가격은 만만치 않다는 거. 289달러 저기서 20% 할인 들어가도 뭐 저는 뭐 이렇게 전문으로 등산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제일 싸구려 가방 그런 거 뭐 들고 다니거든요. 짠, 모자도 있고 또 다른 스탠리. 자, 이쪽은 다 오시네. 콜롬비아 등산용품이죠. 25% 할인하고 있네요. 항상이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을 미리 시작한 것 같아요. 따뜻한 것도 되게 많네요. 30% 할인이지만 가격 299.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데 저는 뭐 저런 거 입고 등산을 하진 않으니까 저한테 좀 비싸긴 하죠. 등산화들, 트레킹화들 팔고 여긴 다 옷이네요. 파타고니아 있다. 아는 사람은 알고 유명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1도 모르는 파타고니아. 가격이
$89. 나쁘진 않은데 파타고니아는 할인을 안 하나? 그러네. 파타고니아는 전혀 할인 안 하네 지금. 저기 자전거들이 지나갔을 때 여기 카약도 있었는데, 아, 저 2층에도 저기 전부 자전거 랩이네. 여기 이제 뭐 자전거 차 뒤에 싣고 갈 수 있는 랩도 팔고. 어? 이거는 제가 샀던 카고 랩. 여기도 팔네. 조금 방금 가격을 봤는데 645달러네. 645달러. 저는 500달러인가? 500달러 조금 안 되게 산 것 같은데. 여기가 비싸네요. 똑같은 거 아마존에서 샀으면 좀 싸게 샀을 텐데 안타깝다. 자, 그리고 여기에 비상식물 같은 거 팔았는데 저는 여기 레크레이션 도구 같은 거 팔고 좀 간단하게 놀 수 있는 것들, 퍼즐도 팔고 담요, 물통 다양하게 팔고 좀 끝났다. 이런 에너지바 말고 약간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 같은 걸 팔았는데 여기 물통 많이 있네. 전신의 스탠리. 할인, 스탠리인데 할인하고 있네. 30달러인데 할인해서 26.19. 가격이 상당히 괜찮은데. 여기는 다양 강아지 고양이 사료들. 그렇습니다. 이쪽 섹션은 전부 다 이제 그 도로 맵들인데 얘는 아마존에서 산 거랑 똑같은 거네. 며칠 전에 아마존에서 산 거랑 똑같은 건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워키토키들 있고 여기는 요즘 사람들 많이 사는 그 배터리팩. 아리아이가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냥 프리미엄이라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어떤 것들은 확실히 그냥 아마존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저렴한 것들 많이 있죠. 전부 다 그 여행 관련된 책자들. 이건 좋네요. 요즘 가뜩이나 그 서점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런 여행 책자들만 모아놓은 것을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아마존에서는 미리 보기를 해도 실제 안에가 어떤지를 한 번에 다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는 전부 라이트, 조명. 그리고 이쪽에는 뭐 자가 발전되는 크랭크 라디오. 손잡이 돌려가지고 발전시켜서 라디오도 듣고 이제 조명도 나는 그런 거. 단거리 워키토키들 이렇게 있고 조금만 더 구경하다가 저는 이제 여기 애니얼 패스 사러 온 거니까 애니얼 패스를 사러 가야 되겠어요. 얘 뭐지? 어? Bear Resistant Food Sack. 하지만 그냥 곰은 저는 그래서 곰 있는 데는 아예 안 갑니다. 내셔널파크 같은데 미국에 가면 베어박스라고 있거든요. 쇠로 돼 있는 철제 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캠핑할 때는 음식물이나 물을 가려놓고 잠궈야 돼요. 안 그러면 차나 텐트 안에다가 음식물을 두면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곰들이 그 습격을 하거든요. 음식을 먹으려고. 근데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텐트 안에 음식 뒀다가
가끔씩 곰한테 공격당하다 죽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요건 텐트고, 이거, 젯볼. 좀, 이거 살까 말까 고민 중인 건데, 이소가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데핀다든지 요리를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엄청 빨리 되고 좋더라고요. 리뷰를 보니까.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 이게 거의 100달러 가까이. 99달러인가?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백패킹용 텐트들인데, 이게 지금 가격을 보면 알겠지만, 그 보통 코스코나 이런 데서 사는 뭐 6인용, 8인용 인스턴트 텐트 이런 거 있잖아. 100달러, 200달러 그런 거보다 훨씬 가격도 비싸고, 대부분 제가 모르는 브랜드의. 그렇습니다. 여기도 30% 할인을 하고 있긴 하네요. 여기도 젯볼 있고. 확실히 백패킹을 하면 짐이 가벼워야 되니까 텐트가 작을 수밖에 없고, 이제 저런데 애 있고 이제 가족끼리 특히 가면 전혀 자기가 쉽지 않죠. 다음부터 안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전부 다 그런 거네. 젯볼 같은 거. 하나 사고 싶다. 전부 다 버너. 이쪽은 버너랑 코펠. 그럼 이소가스들. 그럼 프로판가스는 잘 안 파나? 전부 다 이소가스네? 여기 좀 더 젯파워. 그런 거고. 프로판 아무래도 폭발 위험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건 뭐 부탄가스고. 그죠? 한국이 부탄가스고. 프로페인이 사실 영화에서도 불이 잘 붙어서 좋은데, 폭발 위험성이 항상 있으니까. 자, 방금 내셔널파크 애니얼패스 여기서 구입을 했고요. 샥! 현보단 가려야지. 국립공원에서 구입할 때랑 똑같이 고 구입한 달에 펀치를 뚫어줘요. 그래서 이제 내년, 지금 11월에 뚫렸으니까 다음 주에 갈 거니까 11월에 뚫어주셨는데, 내년 2024년 11월까지 이제 카드가 유효한 거죠. 여기 전부 스키복이나 이제 겨울에 입는 옷들인 것 같은데, 되게 따뜻해 보이네요. 25% 할인하고 있고. 279달러. 가격은 좀 세긴 하네. 여기는 전부 모자들. 파타고니아 모자. 파타고니아, 잠깐, 이건 파타고니아인데. 파탈로하? 뭐지? 짝퉁인가? 탈로하. 여기 전부 다 비니들. 모자랑 비니들이랑 있고. 이 가격이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싸고. 아, 멤버 쿠폰 하면 20% 할인이 되네요. 나쁘지 않긴 한데. 전부 다 비니들. 19.9? 크게 나쁘지 않네. 19.9는 보면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도 그렇고 찾아보면 대부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맵들이 많은데, 보면 여기 맘모스 레이크, 요세미티, 시에라 네바다, 자이언 내셔널 파크 등등 이번에 저희가 갈 곳들이 다 있긴 한데요. 세콰이아는 아니고.
뭐 이렇게 물론 대부분 이제 내비게이션도 있고 구글맵 오프로드로 받아서 오프라인으로 받아서 쓰면 되지만 사람 일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터리 떨어지고 미국은 이제 내셔널파크나 이런 데 가면 휴대폰 안 터지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오프라인 맵을 구글맵 오프라인 그 지도를 받아서 쓰는데 그것도 혹시 또 모르잖아요. 갑자기 휴대폰이 고장나거나 배터리가 떨어져서 충전할 수 없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식의 옛날식으로 가서 맵을 봐야 되니까 항상 여행을 할 때는 특히 미국에서 자동차 여행할 때는 차 안에 이렇게 최근에 한 2, 3년 내로 된 것들 맵을 하나씩 두면 좋아요. 물론 이제 파크 같은 경우는 거의 바뀌는 게 없으니까 뭐 10년 전 맵이라고 해도 거의 똑같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3, 4년 한 번씩은 그 미국 도로 맵을 맵 지도 책을 새로 사서 이제 차 안에 비치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손목시계인데 이제 GPS 되는 시계들 299, 400, 450, 650 가격들이 꽤 되네요. 여기는 책이 다양한데 여기 보면 저희 동네 오렌지 카운티 데이 하이크스 어라운드 오렌지 카운티 이런 책도 있고 쭉 보시면 서든 캘리포니아의 전부 서든 캘리포니아네 하이킹 클라이밍 어번 하이킹 왜? 아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캘리포니아네 캘리포니아라서 캘리포니아만 있나? 이렇게 뭐 전부 다 이런 것만 아 내셔널 파크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스테이트 파크를 전문으로 하는데도 전문으로 하는 책도 있네요. 이게 은근히 가보면 그 특히 유타나 아리조나 네바다 이런 데 가면 내셔널 파크 같은데 스테이트 파크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그런 데 가실 때는 스테이트 파크 책도 사두시는 게 책이 많죠. 이걸 다 살 순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책들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시에라도 워낙 크니까 시에라는 책이 두 권이네. 자, 이쪽은 등산 양말이랑 하이킹 양말이랑 신발들 위주로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대부분 25% 할인을 하고 있고요. 아리아의 브랜드는 30% 할인을 합니다. 자, 이쪽은 이제 그 응급식품 드라이푸드들 등산하거나 하이킹할 때 이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것들 대부분 이제 물만 보면 자체 발열을 해서 이제 조리가 되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개당 가격이 13달러인데 이거 보면 한 패키지당 500칼로리거든요. 이게 와 칼로리 너무 높다 하시겠지만 대부분 이거를 먹을 상황이 되는 경우는 고립되거나 너무 배가 고프거나 어쨌든 계속 움직여서 열량이 많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많을수록 좋아요. 평소에는 안 먹는 살찌는 음식들 그런 게 중요하죠. 와 종류가 되게 많이 있네요. 그린 커리 이런 것도 있고 16달러 한 개 근데 한 팩 가격치곤 좀 라자냐도 있고 이제 요 브랜드가 보통 월마트 같은 데 가도 이제 파는 브랜드인데 이제 이 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브랜드 같아요. 종류도 다양하게 있고 치즈에 치킨볼에 멕시칸 스타일 어도브 라이스 앤 치킨 브렉퍼스트 스킬렛
가격은 뭐 9달러, 10달러, 11달러 이 정도니까 사실 이게 제일 무난하긴 하죠. 저번에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그렇게 막 맛있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안 먹으면 죽는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겠지만 이렇게 맛으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반대쪽에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이 있는데 뭐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긴 한데 역시 처음 봤던 것보다는 방금 전에 본 것보다는 가격은 좀 있고 지금 10개 이상 사면 10% 할인을 해주네. 근데 10개 사면 100달러인데 이건 이제 박스로 파는 것들 이거 완전히 그 집에다 두고 이제 비상용으로 아니면 등산할 때 베이스 캠프에 두고 먹는 것들 종류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몇 개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 다음 주 이제 여행 가는데 도로에서 보낼 시간이 많아서 매번 식당을 찾거나 뭐 이렇게 먹을 시간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 가격대 적당한 얘들을 몇 개 한 서너 개 사고 볶음밥 종류나 저희 쪽 입맛에 맞는 거를 몇 개 사서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어요. 남으면 다음에 캠핑할 때 써도 되니까. 여기 보면 이제 조리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품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뜨거운 물을 부려면 용기도 있어야 되고 연료도 있어야 되잖아요. 부탄이든 프로판이든. 그래서 이게 좀 사실 그렇게 썩 비상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해. 한국 군대 보급 전투 식량 보면 그냥 찬물만 부어도 열 나면서 이렇게 발열이 나면서 조리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그런 거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생각난 김에 지금 이런 애들도 보면은 조리법이 뚜껑 열고 뜨거운 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물을 구할 수 없으면 요리를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그 젯보일처럼 이런 걸 가져가서 물을 끓여서 붓던지 그렇죠. 연료랑 같이 아니면 저런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그 초콜릿바 같은 프로틴바를 잔뜩 사가야죠. 저거를 사고 연료를 사고 뭔가 물을 끓일 이런 거를 하나 사든지 아니면 이런 거 젯보일 이런 거 100달러짜리 이건 189달러네 여기 있는 젯보일은 124달러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